할렐루야. 네, 저는 이번 국제총회 및 GMI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위원장으로 섬긴 그룹 토니원의 권혁석 장로입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정성껏 섬겨 주신 우리 모든 팀 멤버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이번 선교대회의 띠을 아가서 2장 10절 일어나서 함께 가자로 정해주셨고, 저희 준비팀은 수개월 전부터 매주 미팅을 하면서 이번 선교대회는 모든 선교사, 총회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함께 힘을 합하는 선교대회가 되자고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사 또 현지인 그리고 선교 사 자녀 등 총회원 전례 없이 많은 모임 숫자 약 750여 명이 모이는 선교대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참석자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수많은 참가자들이 각자 다른 날짜 다른 시간에 LA로 공항에 도착하는데, 이분들을 공항에 마중 나가고 픽업을 하는 것, 그리고 이분들의 호텔과 민박 제공할 성도들과 연결시켜주는 것 등 이게 보통 챌린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공항 영접팀은 낮이고 밤이고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오시는 참가자들을 환영해 주셨고, 도착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상황실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누가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버스 훈련 운전팀과 또 개인차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또 성도님들이 많이 동원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시는 선교사들을 라이드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있다 보니까 민박도 모자랐습니다. 2012년도에는 100가정이 민박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번 대회는 저희가 한 200가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대회 시작 바로 전날에 바로 정확하게 200가정이 민박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뒤에 뛰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약 800명분의 분량의 음식, 데코레이션, 또 리프레시먼트, 팔랑카 등등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팀 멤버들이 정말 기쁨을 섬겨주셨어요. 수많은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 음식이 최고였다, 팀 멤버들 섬기는 모습을 보니 행복해 보였다, 진심으로 정성껏 섬기는 것이 느껴졌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그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 제가 샘플을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은혜교회와 성도님들의 헌신한 사랑과 베품에 깊은 감사와 사랑합니다. 은혜교회와 총회교회 목사님들, GMI 성사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은혜 GMI 훈련을 통해 뿌리와 나무라면 선교대회는 열매였습니다. 꽃을 피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준비하시고 대화 기간 끝까지 너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피곤해 보이고 힘에 부쳐 보였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랑으로 위로 격려 주심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갑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하나 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은 많이 배울 게 있고 정신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왕창 부담을 주었어요. 진짜 아쉬웠어요. 한 끗 차이로 노트북이 날아갔습니다. 다음엔 꼭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추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음식을 얘기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그럼 안 돼요. 라고 해주셨고요. 당신은 당신의 완벽한 자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도 EM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현지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광, 여행, 안내, 등록 등을 섬겨주셨고, 대학 청년부 팀들도 공학 영접,
또 등록, 안내 등으로 많은 분야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팀멤버, 성도님, 그리고 그룹에서 정성껏 여러 분야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셨는데 이 중 몇 분의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